그룹 빅뱅 출신 대성 씨가 승리 씨 질문에 난감한 기색을 드러낸 가운데 2NE1을 언급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 출연한 대성 씨는 YG를 국내 4대 엔터 기업으로 성장시킨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던 아티스트를 순서대로 나열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테디, 디누션, 블랙핑크, 2NE1 순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2NE1 중 없어도 되는 멤버는? 이란 질문에 대성 씨는 공민지 씨를 선택했는데요. 앞서 대성 씨는 하필 규정에 알맞은 한자를 고르시오라는 질문과 GD의 다음 앨범은 어디로 진출해야 할까요? 라는 물음에 크게 당황하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빅뱅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면서 2NE1은 왜? 2NE1은 무슨 죄? 이건 제작진이 선을 넘은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